있잖아. 언제 죽어도 괜찮아.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으면 내 눈앞에서 죽으면 말했어야죠. 나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야죠. 그대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네요. 어디가 끝인 줄도 모른 채 한없이 그대만 바라봅니다. 오주씨. 그대는 너무나 이렇게 힘든 나를 알면서 오늘도 그 환한 미소로 내게 말을 꺼내요. 참 못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댈 가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아파요. 그대를 사랑할 수 없게 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땐 후회해도 늦을 거예요. 사랑해요. 호흡을 깊게 가라앉히고 지금부터 어제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제가 지나면 다시 어제의 어제로. 그러다 보면 1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가게 되고요. 어린 시절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자꾸자꾸 되돌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는 줄 알아요? 엄마 뱃속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동안 겪는 괴로움은 이미 다 지난 거이기도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괴로움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다 이미 죽었거나,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자고요. 다시 태어날 때까지 같이 있어요.
다나 씨. 내 말 잘 들어요. 25살에 그러는 법은 없어요. 옥준 씨. 내 말 들어요, 달래 씨. 들어줘요. 25살 여자가 겪을 일 아니에요. 5살짜리 꼬마도 두 번씩이나 아빠랑 헤어지는 일 겪으면 안 돼요. 나한테 그런 짓 시켜 하지 마요, 달리 씨. 오준 씨. 달리 씨. 나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달래 씨. 준 씨. 달래 씨. 달래 씨. 이제 나 찾지 마요. 응? 달래 씨가 나 찾으면은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달래 씨, 숨으려면은 달래 씨가 모르는 데로 가야 되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덜 무섭게 익숙한 길로 다니다가 가고 싶어요, 나. 달래 씨. 난 멀리 가지 않게 해줘요.